안녕하세요. 논리 체인호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6평 국어 나는 왜 어려웠을까? 자, 모든 학생들한테 어려웠던 시험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은 인강도 많이 봤고, 문제도 많이 풀었고, 자료도 많이 봤는데, 왜 점수는 제자리이거나 오히려 더 떨어질까요? 자, 여러분들이 뭐가 문제인지를 잡아가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의 영상의 핵심은 그 문제 진단과 해결책을 제가 마련해 주는 겁니다. 이제부터 국어 공부에 뭐가 문제가 있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꾸준히 논리 연습을 한다면 9월 수능 충분히 잘볼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첫 번째. 왜 나는 그렇게 인강을 보고, 문제를 풀고, 해설지를 보는데 점수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국어는 80분 동안 16페이지 45문제를 자신이 주체적으로 분석하면서 해결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동적인 공부를 하고 있죠. 강의를 보면서 받아 적기 하고 있죠. 그리고 자, 새로운 지문을 보면서 스스로 분석하는 힘을 키워야 되는데 자료를 읽고 있죠. 또 우리가 받아 적은 내용을 가지고 복습을 하고 있죠. 자, 이 수동적인 공부를 하니까 내가 처음 보는 작품, 처음 보는 지문을 혼자서 읽을 힘이 점점점 사라지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 독서력, 분석력이 점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공부를 하면, 잘못 인강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점점점 오히려 점수가 떨어지는 경우를 맞이하게 됩니다. 왜? 지금 보다시피 여러분의 사고력은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 방식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원인은 바로 뭐냐면요. 열심히 문제를 풀고 있다라는 거죠. 문제를 풀면서 그 문제의 어떠한 성격이라든가, 이 문제의 출제 원리라든가, 독소로 말한다면 지문의 논리적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을 파악하지 않고 그냥 문제 풀고 정답 확인하는 방식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 단계가 아닌데 문제의 양으로 승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세 번째는 EBS에서 똑같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서 EBS에 목을 매고 있다는 거죠. EBS는 분명히 제가 변형해서 나온다고 했고, EBS는 논리적으로 혼자 분석할 수 있는 힘을 연습하는 교재일 뿐이지, 내신처럼 그대로 나올 거라고 믿는 교재가 아니라는 건데, 요거를 믿으면서 이것만을 가지고 풀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전형적으로 가장 잘못하는 공부 방법입니다. 자, 해결책은 간단하죠. 우리가 지금 점수가 안 나오는 건 80분 동안 45문제를 못 풀기 때문이잖아요. 지금 1등급이 엄밀히 기준으로 82점이라고 한다면 비문학, 경제 지문과 과학 지문을 아예 포기하고 나머지 다 맞았을 때 1등급입니다. 지금의 국어는요, 점수 맞기는 어렵지만 등급 받기는 굉장히 쉬운 시험이에요. 75점이 2등급이랍니다. 경제 요거 둘다 포기하고 언매에서 3개 정도 틀린다면 7점을 더 깎이면 되니까 2점짜리 2개랑 3점짜리 하나 깎이면 언매에서 문법 정도 3개 통째로 날려도 문학을 다 맞으면 2등급입니다. 결국은 80분 안에 내가 45을 다풀수 있는 읽기 속도가 나는 사람들, 읽기 능력이 높은 사람들이 국어를 잘할 수밖에 없죠. 읽기 능력을 키우는 방법을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선생님들의 강의를 받아 적었을 때 문제점이 뭐라고요? 여러분들이 받아 적는 한 문장 한 문장의 뜻풀이가 그 지문에 대한 배경 지식이 나올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수능이라는 건 절대 이게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뜻풀이를 하면 할수록 여러분의 사고는 혼자 추론할 수 있는 힘은 죽는 거예요. 이제 속도를 높이는 방법은 한 문장 한 문장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 읽을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건 논리적으로 읽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논리적 독해란 바로 뭐냐? 첫 문장을 보고 다음 문장을 예측할 수 있느냐? 논리라는 건두 문장이 나온다면 앞문장과 뒷문장은 같은 범위에 있어야 된다. 앞문장이 부피에 대해서 얘기했으면 뒤에는 바로 부피가 크냐 작냐를 말해야 된다.
앞문장이 속도를 말했으면 속도가 뒷문장은 빠르냐 느리냐를 말해야 된다는 거죠. 색깔이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학문을 형성하는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문장을 봤을 때 그 다음 문장은 공통 범주 안에서 예측하면서 읽어야 되고, 사고를 확장해 보면 첫 단락을 기준으로 그러면 나머지 단락이 똑같이 공통 범주에서 첫 단락에서 한다는 것에만 나와야 되고, 그러면 그걸 예측하면서 핵심 문장을 잡아낼 수 있는 것이고, 문학이라는 것은 자 모든 학생이 동일하게 풀려면 이 문학의 해석의 기준이 없으면 시험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보기라는 것은 설명문으로 다 풀어줬잖아요. 문학, 가라는 문학 작품, 시든 소설이든 뭐든 간에 이 문학은 그 내용이 감춰져 있어요. 새라는 단어는 우린 몰라요. 근데 설명을 다 해줬습니다. 그러니 문학은 보기를 먼저 잘 보고 보기라는 범위 안에서 가라는 문학 동일한 이 범위 안에서만 해석을 하는 능력을 키우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문학도 받아적고 있고 비문학도 자세히 받아적고 있고 문학도 자료 보고 있고 비문학도 해설 자료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늘 수가 없는 겁니다. 똑같은 작품이 나오지 않는데. 그러면 단 하나,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될 일은 논리적으로 읽어갈 수 있는 힘을 키운다면 비문학도 될 것이고, 문학에서 보기라는 설명문, 이거 역시 독서죠? 읽기 능력으로 찾아낼 수 있는 거고, 화법 작문, 제시문이 4개나 나오는 대화를 됐든 뭐 했든 읽기죠? 이거 읽기 능력 잡을 수 있는 거죠. 문법, 보기를 통해서 조건이 주어지죠. 이런 식으로 수능 국어는 내가 논리적으로 주어진 조건에 맞춰서 읽는 능력을 연습하는 시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일 눈 뜨면 독서 영역부터 논리를 익히면 이 힘으로 다른 과목도 역시 읽기거든요. 다른 과목을 풀어가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운동으로 말하면 독서는 웨이트가 되는 겁니다. 힘이, 근력이 있어야 어떤 과목이든 어떤 영역에 어떤 운동이든 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침마다 독서 논리를 익히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건 기출 지문을 푼다고 했을 때 무조건 여러 번 반복해서 지문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수능에서 경제 지문은 첫 문장에 이런 게 나오니까 정말 뒷문장이 이게 나오네. 첫 단락을 봤더니 정말 다음에 이런 게 예측이 되네. 정말 이런 내용이 나오네. 전체적으로 한 문장 한 문장을 묻는 것이 아니라 단락단락의 전체 구조의 관계를 묻네 라는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한 지문을 첫 번째 읽고 요약해보고, 두 번째 읽고 요약했는데 요약이 좀 더 압축적으로 돼야 되고, 똑같은 지문을 세 번 읽었더니 더 압축 요약되면서 아 전체 뼈대 중심이 보이면서 필요 없는 문장이 날아가 버리게. 그러니까 지문을 다 읽었는데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모든 문장이 남아있다는 건 독해를 잘못한 것이고, 자 여러분들이 잘못 독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지문이 이해될 때까지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시험 볼 때 이 시험은 80분에 수많은 16페이지를 봐야 되는데 한 지문이 이해될 때까지 끙끙대고 있으면 다른 지문을 어떻게 풉니까? 그러면 실전 연습으로 과감히 기준을 잡았으면 이게 무슨 문장인지 몰라도 기준에 의해서 필요한 문장인지, 내가 첫 문장에서 범위 안에 있는 문장인지 아닌지를 걸러내면서 치고 나가면서 정말 필요한 뼈대만 찾아낸다면 그것이 곧 선택지거든요. 이런 논리적인 힘을 키운다면 여러분이 지금 몇 등급이든 상관없이 수능날 1등급으로 갈 수 있습니다. 자, 제 강의를 듣고도 아직 점수가 안 나온 친구들한테는 미안하지만 이런 훈련의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도 분명히 좀 더 훈련을 하면 가능성 있다라는 자신감으로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마다 이 훈련할 때 조금씩 발전의 속도가 다르지만 언젠가는 다 같아지게 되거든요. 지금 잘 안 나오고 지금 조금 느리게 가더라도 그만큼 더 많이 반복을 하는 셈이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어느 순간 폭발적으로 수직 상승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수능 국어 이제 6월 이후부터 열심히 강의를 듣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문제를 푸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작품 해설지를 보는 게 아닌 겁니다. 내가 스스로 분석하는 연습을, 실력을
키우는 겁니다. 읽기 능력을 키우는 거라는 걸 명심하시고 이제 절망하지 마시고 다시 일어나서 여러분 모두 1등급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올바른 방법으로 올바르게 열심히 했을 때 열심히 한 것에 대한 배신을 당하지 않습니다. 이제 새로운 방법으로 제대로 된 방법으로 국어뿐만 아니라 모든 공부를 장악하시기 바랍니다.